이우선 화백 작품은 폴리터분께서 강원도 평창 별장에 거신 데서 따로 배송하기로 했어요. 다행히 차에 실을 만하니까 금박하씨가 다녀와요. 이화백님 작품 엄청 고가인 거 알죠? 근데 왜 주차기 안 싣고 따로 갔는데? 저 차는 서울 배송이라 콜렉터분과 시간이 맞질 않아서 그래요. 관장님께서 박하씨한테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잘해서 관장님 기분 풀어드려요. 야, 후딱 다녀올게요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아, 괜찮아요. 제가 올게요. 아니야, 점심도 못 먹었다며. 먹어, 얼른. 고기 써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본부장님 먼저 그 한 입 드세요. 아. 예? 고기 써느라 바쁘잖아. 본부장님이 열무예요? 먹여달라 그게? 열무가 스테이크를 어떻게 먹냐? 빨리 와. 와, 내가 어? 유모차 도로주행 연습도 시켜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스테이크도 이쁘게 썰어줬는데 이거 하나 못 해주나? 금비서 그렇게 안 봤는데 어? 인색하네. 아니. 됐쥬? 응. 이럴 때 보면 열무랑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. 그 말은 뭐 내가 열무만큼 귀엽고 사랑스럽다 뭐 그런 건가? 농담이야, 농담. 아, 농담 아닌데. 농담 아니야.